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얘기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죄질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한때 이 선수를 응원했던 게 너무나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예, 나쁜 새끼입니다, 이거. 예, 이천웅의 불법 온라인 도박 연루. 이거 참, 나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도박하고, 네. 또 대학교도 나온 사람이, 고대 나온 사람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예, 이천웅이, 도박 연루 돼가지고, 예,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사가 뜬 이후에, 물론 이제 정황상, 뭐, 공중파 뉴스에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잘 하다가, 1군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타임라인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떻게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이 사건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기사를 긁어와서 기사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월 31일 KBO 신고센터에 수도권 팀 선수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G 구단이 당연히 이천웅이란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면담을 했고 본인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LG 구단 측에서는 이천웅을 개막 엔트리에 넣어도 되는지 KBO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KBO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 왜냐하면은 이 신고 접수된 것만으로는 사실은 범죄 여부를 좀 판단하기는 힘들죠.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징계를 하는 건 마땅한데 신고가 딱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엔트리에서 뺄 수는 없었으니까 KBO는 일단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LG 트윈스 개막 엔트리에 이천웅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고 접수만으로는 엔트리에서 빠지는 게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O가 개막을 앞두고 두 가지 사건이 터졌죠. 앞서 말한 불법 도박 사건,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사건. 요거 두 개의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KBO에서 검찰 측에 요거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월 5일에 검찰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BO도 이제 사실은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솔직히 말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관인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6일 이천웅이 엔트리에서 빠집니다. 일단은 염경엽 감독은 검찰 수사 들어간 걸 알고 있었는데 역시 이 만약에 또 이게 무혐의로 되고 하면은 또이 사실이 좀 알려지는 게좀 선수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으니까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검찰에게 넘어간 이상 나는 계속 기용할 수 없는데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일단은 담 증세라고 하고 엔트리에서 내리는데 조사받는 선수를 뛰게 할순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엔트리에 내렸고 언론에는 담 증세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뭐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자진으로 아, 나좀 이거 한거 같다라고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구단이 차명석 단장이 네번 정도 이천웅 선수와 면담을 했는데 이천웅 선수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단 측도 일단은 검찰에 맡기는 거죠. 사실 LG 구단도 수사권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이 이제 자진 신고를 할수 있도록 면담을 한거 같은데 본인 계속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구단도 일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선수단과 분리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에 이천웅의 불법 도박 행위 본인이 드디어 신고를 했습니다.
잔류군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시간 끌수록 본인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단에다가 결국 자진 신고를 했고, KBO에 또 LG 구단은 바로 이 사실을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13일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천웅이 또 가족에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겠다면서 발표를 좀 미뤄달라 했고,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경찰에 또 본인이 직접 출두를 해서 자수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 사실을 14일에 발표하기로 했고, 이제 어제였죠? 14일에 결국 이제 이천웅의 불법 도박 연루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LG 구단은 이천웅이 불법 도박에 연루가 됐다, 그리고 구단 차원의 사과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경엽 감독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선수 관리에 책임을 물어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했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이런 게참 교육한다고 사실은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요.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지 않나 해서 결국 이제 이천웅의 도박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아, 도박한 거, 그래요. 징계받고 하면 됩니다. 징계에 따라서 뭐 방출이 되든, 뭐 이미 해지가 되든, 뭐 그냥, 아, 얘 쓰레기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도박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천웅은 기사를 통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도박에 사용된지 몰랐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지상파에 보도가 된 거를 통해서 후배 선수한테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까지 나타났거든요. 이거 정말 쓰레기에서 개쓰레기로 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돈으로 그냥 도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남의 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뺏어가지고 도박을 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도박에다가 더 나쁜 건 사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구단이 이렇게 본인에게 자수할 기회를 줬는데,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거는, 이거는 진짜 구단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팀 선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은, 저 형이 왜 퓨처스 내려왔지? 저형 도박 연루된 것 같은 도박 안 했다 그러는데, 계속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이 상황이. 자기가 그냥 깔끔하게 도박해서 그걸로 이제 연락을 받았으면은, 그냥 제가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이 안 드러날 것도 아닌데, 시간 끌어서 본인한테 좋을 게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단도 이렇게 되면 욕을 먹게 되고, 선수들도 이 상황에서 참, 초반에 부상자도 많고 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사건까지 연이어서 터지게 되니까 더 맥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인의 인성이 결국에는, 검찰 수사 들어오니까 혐의를 인정한 게 정말 졸렬한 행위고, 거짓말하고, 아, 이게 도박도 나쁘지만 도박보다 더 나쁜 게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정말 팬과 선수단과 구단에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구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종료 후에 김현 선수가 또 이와 관련해서 정말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현 선수가 정말 내가 잔소리를 해서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런 도박 행위를 안 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참 개인의 일탈까지 고쳐질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발 선수 개개인이 좀잘좀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잘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김현 선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계속 김현 선수도 솔직히 사생활에 다 간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 선수가 얼마나 본인은 참 답답하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동료가 이런 짓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과 별개로 그냥 이 도박 자체는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과 미래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거 도박 사실 발표할 때도 가족들에겐 자기가 말하겠다면서 하루 밀어달라고 말할 정도면, 그럴 용기가 있으면 도박을 그냥 하지 말았어야죠.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했는진 모르겠는데, 안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좀안 했으면 좋겠다. 참, 김현 선수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요? 예, 그래서, 아, 김현 선수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좀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의 일침까지 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박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KBO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KBO의 품위 손상 행위 징계 규정에 따르면 한달 이상의 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여기다 이제 본인이 또 구라를 깐게 있기 때문에 징계는 좀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난해 6월에 KBO 품위 손상 행위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단 자체 징계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를 받았으면은 구단이 여기에다가 이제 더 징계를 하는 건 불가하기 때문에 KBO 징계가 나오면 LG는 뭐 웨이버 공시할 수 있고, 예, 이미 해지할 수 있고 요런 거는 되는데 출장 정지를 때린다든가 요거는 어렵고 이제 수사를 할 때까지는 일단 선수단에서 제외시키는 그 정도까지만 할수 있고 아마 LG 구단도 KBO의 징계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법 온라인 도박 연루에 관련된 이천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불법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불법 도박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랑은 다르지만 또 합법적인 토토 이외에는 토토는 사실은 스포츠 구단 선수들 관계자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합법 토토 이외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승부 조작까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사건 사고 없이 KBO 리그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LG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매번 말해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KBO의 징계나 이후에 구단의 조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